지난해 한국 오픈 끝나고 나서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국에 다시 왔기 때문에 또 그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굉장히 기분 좋게 한국에 한국 땅 다시 밟았습니다. 예,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달라스인데 그쪽에 이제 한국 식당들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한국에서 정말로 그 맛있게 하는 집 내지는 아직 미국에서 물론 식당들이 꽤 많긴 하지만 그 한국에서밖에 맛볼 수 없는 음식들이 이제 아직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 근처에서 식당들을 다니곤 하지만 한국에서 정말 맛있게 하는 집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이 항상 머릿속에 맴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중국에서 경기를 하고 와서 지금 어제 그저께 도착해가지고 지금 잘 쉬고 있고 또 한국에 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있고 그래서 컨디션들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컨디션은 전혀 지장 없고 좋은 상태입니다. 티샷이라든지 세컨샷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후조로 이렇게 막 이제 둘째 날 나갔었는데 그린이 좀 느리고 오후여서 그린이 좀 많이 느리고 그래서 이제 신경을 쓰면서 퍼터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m 정도 되는 3-4m 정도 되는 게 한 7-8개 정도가 빠진 것 같아요. 그래서 퍼터를 못 넣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 두홀 남겨놓고 좀 이제 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스컷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근데 퍼터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좀 끝까지 유지 못한 게 좀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세계 랭킹 순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지난주에 리웨스트가 잘 치고 또 세계 랭킹 1위를 다시 이제 복귀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래서 뭐 리웨스트도 이제 아까 보셨던 뭐 더스틴 존슨 그리고 히메네스 또 이언 폴토 다 전 세계에서 어떤 골프장에서도 어떤 대회에서도 다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선수들이 제일 먼저 좀 경쟁을 해야 될 선수들인 것 같고 나머지 한국 선수들도 지금 굉장히 기량이 좋아져서 언제든지 한국 선수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대회를 올 때마다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대회도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해주실 거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겠습니다.